10분 더 기다려야 되죠. 아니요. 대표님이 본부장님 기다리게 한걸 아시면 절 가만 안 놔두실걸요? 다른 회원님들이 아시면 서운해할 것 같은데. 그러게나 말이에요. 비밀로 해주실 거죠? 아니요. 소문낼 건데요. 아니, 어차피 다른 회원님들하고 말씀도 잘 안 하시면서. 잘 잤어요? 아, 네. 매일 이렇게 일찍 출근하고 피곤하지 않아요? 일인데요, 뭐. 아, 전화드린 이후로 강태우 회원님 뵀어요. 아, 그랬어요? 길에서 우연히 뵀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.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? 그렇게 궁금해요? 제 회원님이시니까요. 부럽다는 말이었어요. 근데 태우는 안 왔어요? 언제 온 줄 알고 온 건데? 아, 강태우 회원님 당분간 못 나오신대요. 아. 회원님 어디 운동하시는 거예요? 뭐 잘못됐습니까? 아, 그립 조금만 더 넓게 잡으세요. 오버그립 아. 하시고 좋아요. 자, 당길 때 광배근 조이는 거 느끼시면서 어깨 내리고 좋아요. 가슴 들고 세 개만 더 할게요. 자, 셋, 둘, 마지막. 잘하셨어요. 운동 쉬신 거 치고 아주 잘하세요. 누구한테 배웠는데요? 그러니까요. 이제 더 이상 안 가르쳐드려도 되겠어요. 제가 가끔 이렇게 봐드릴게요. 오늘 저녁 뭐 하세요? 저 이제 본부장님하고 저녁 안 먹어요. 저녁 먹자고 안 했는데. 그냥 개인적으로는 안 뵐려고요. 그러는 게 좋겠어요. 제가 불편해서요. 강태우 회원님 핸드폰 두고 가셨... 저녁 안 먹는다는 말, 개인적으로 안 만난다는 말 태우한테 한 걸로 할게요.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. 아무래도 파이널 특강이랑 기출문제 특강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최종 정리해주는 건데 이거 놓치면 저 합격 못해요. 어머니, 이번 달은 학원비 좀만 더 보내주세요. 알았어. 엄마가 어떻게 해볼게.
뭐예요? 사람을 왜 그렇게 보고 서 있어요? 이 시간에도 이래요? 남이사? 내가 이 시간에 일하든 저 시간에 일하든요? 그쪽이 배우 때려치우라면서요. 그래서 고깃집 전문 알바로 나섰어요. 왜요? 언제부터 제 말을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? 이 보세요. 내가 왜 그쪽 말을 들어요. 돈이 뚝 떨어졌으니까 돈 벌러 나온 거지. 누구처럼 전화 한 통이면 돈이 득달같이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라서요. 그리고 이 나이에 늙은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도 사람의 할 짓은 아니잖아요. 일단 돈 벌어서 돈 좀 모이면 그때 다시 오디션 보러 다닐 거예요. 연기 연습할 시간 있어요? 웬일로 나를 신경 써줘요? 아니 그야 옆방이니까.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이러는 거죠? 저기요, 내가 그쪽 말 몇 마디에 기죽을 것 같았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. 내가 진짜 슈퍼스타 되면 그쪽한테 사인이나 해줄 것 같아요? 나중에 고시원 옆방 사왔다고 아는 척 하기만 해봐라. 근데 그냥 확 그냥. 아휴. 뭐야? 저 다음 달에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. 아니, 효심이가 돈 안 주지? 무슨 소리야? 아니, 내가 효심이한테 너 돈 좀 주라고 했는데 네 엄마 그냥 효성이한테 돈 다 주고 우울하다고 돈 좀 주라고 했는데 효심이가 돈 안 주지? 어, 언니 미쳤어? 효심이한테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? 어쩐지 어젯밤에 뭐 아들만 위한다나 어쩐다나 파락파락 대들더니 아우 내가 언니 때문에 못 살아. 어? 언니가 그런 말을 하면은 내가 자식 앞에서 뭐가 되냐고. 왜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그래. 그러니까 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. 어? 도쿄한테 웅담을 달라고 하고 북극곰한테 아프리카 가서 살라고 하는 게 더 빠를걸. 아이고 됐어. 안 빌려주려면 말아. 아니 그러니까 왜 효심이가 준 돈을 효성이를 줘버려. 45살을 먹은 참 자식놈을 그렇게 챙겨야 하냐? 없으면 없는 대로, 있으면 있는 대로, 쪼들리면 쪼들리라고 살게 내버려 둬야지. 우리 자식 키울 때 그렇게 안 키웠냐? 언니도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지금까지 돈 보내고 있잖아. 나는 능력이 있잖아. 넌 능력이 없고. 그리고 네가 부러진 너도 아니고 효심이가 부러진 돈을 가지고 효성이를 줘버리면 효심이가 효성이까지 부양하는 꼴이 되는데 어이구 애미가 돼가지고 못된 애미가 돼가지고 너가 그래야 되겠냐? 이 언니가 정말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. 네가 옛날처럼 돈을 벌든가 아니면 시집을 가라. 뭔 소리야 또? 용궁 찜질방 그 남자가 너 왜 왜 찜질방에 안 오냐고 하더라. 그 남자가 너 좋아하잖아. 야채 가게 정육점 남자 다 소용없어. 100평짜리 찜질방 남자가 이거야. 경기도에 땅도 많이 있대. 응? 됐다고 했지. 난 키 작은 남자는 싫어. 아이고 아이고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. 지금 네 나이에 네가 키 타령하게 생겼냐? 언니, 내 키가 170이야. 옛날엔 나 같은 키는 있지도 않았어.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007
본드 걸 나가면 딱 좋은 게 딱 좋은 몸매라고 했어. 이거 왜 이래? 문방구 남자가 본드 하나 팔려고 너한테 무슨 말을 못 했겠어? 이 언니가 정말 돈 안 빌려주려면 말 것이지. 왜 염장은 지르고 그래? 아우, 근데 참 미스터리하단 말이야. 저 할마 씨 말이야. 아니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보증금 천에 월세 70을 톡톡 내고 있지? 저 할마 씨야말로 007 스파이 본드골인가? 그래. 박진명 이사 행방은 알아보았는가? 네. 최근까지는 뉴욕 암센터에 입원해 계신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 후로는 행방이 묘연하십니다. 아무래도 태산 쪽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니 스스로 행방을 감추신 걸로 보입니다. 그 나이에 외국에서 떠돌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. 그래도 귀국하면 장숙향이 때문에 검찰에 기소될 게 뻔한 상황에서 귀국이 쉽진 않으실 겁니다. 오죽하면 절친이셨던 강 이사님 장례식에 화환조차 보내지 못하셨을까요? 하지만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박진명 이사밖에 없어. 그 사람을 찾아야 해. 그리고 귀국시켜야 해. 그러기 위해서는 귀국 여건을 마련해드리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. 알아. 영원한 의리는 없는 법이니까. 강 회장이 죽고 강 부회장까지 그렇게 가버리고 나 또한 실종 상태가 된 걸 알면은 그 사람 마음에 변할 만도 하지. 하지만 찾아야 해. 찾아서 내가 만나야 하네.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저 사시는 곳은 어떠십니까? 걱정할 거 없네.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지내고 있네. 휴대폰은 쓰기 편하십니까? 정말 잘 쓰고 있어. 명의자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게. 지배인은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. 통장도 지배인 명의이고요. 저 그런데 테오도르님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. 할머니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. 태우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야 하네. 그리고 자네도 태우한테 내 얘기 입도 뻥긋하면 안 되니 그게 그 애를 위하는 길이야. 네, 알겠습니다, 사모님. 요청하신 대로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고 다양한 연령대가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봤습니다. 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? 예, 무난하고 좋습니다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깔끔하고 네, 좋네요. 보시고 추가적으로 요청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. 네, 나중에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럼 또 뵙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부장님은 오늘 외근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 참, 그 이번 제품 초기 기획안 좀 보내주시겠어요? 그 처음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 좀 해볼까 해서요. 아, 그때 제가 USB에 담아드렸는데요. 아, 그랬나요?
생각보다 런칭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. 상황 파악 능력도 뛰어나고 나름 저돌적 있고 추진력도 좋으십니다. 자네보다 낫네. 다른 건 없고?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아 근데 그런데 좀 외로워 보이십니다. 나도 외로워. 나도 많이 외로워. 나 암이었어도 꿋꿋하게 살아. 그딴 소리 할 거면 뿌라치 너로 집어쳐. 죄송합니다. 저 근데 출장에선 언제 오십니까? 왜? 자네도 외로워? 내가 보고 싶어? 아닙니다. 보고 드리고 결제받을 게 있어서요. 기다려. 곧 가. 아무도 나 안 챙겨주니까 내 몸 내가 지킨다. 야, 저 수지가 넓고 깊네. 회원님 오셨습니까? 좋아요. 12, 13, 두 개만 더요. 14. 자, 마지막. 오케이. 아, 어젯밤에 안 먹었어야 했는데. 아니, 라면이 너무 땡겨가지고. 이 선생, 나 많이 부었지. 제가 야식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. 오늘부터 다이어트 다시 시작이야. 내가 오늘부터 먹으면 인간이 아니다. 그런 의미로 한 세트 더. 자, 어? 하나. 자, 다섯, 여섯. 와, 굿샷. 이야, 훌륭하십니다, 회장님. 이거 나이가 들어서 공이 안 나가네. 아유, 무슨 말씀을요. 제가 한참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야, 강본 뭐해? 아, 예. 우리 강본 실력 안 죽었구만. 우리 사위 화이팅 화이팅. 자, 야. 어쩌면 내 공은 죽은 것 같아.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. 가운데 잘 있습니다. 어이 강본, 우리 딸 좀 잘 좀 데리고 와. 응? 회장님, 그 요즘 이상한 소식이 들리던데요. 무슨 소식 말씀입니까? 그 실종된 최고문님이 사실은 실종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.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다니요. 그러게나 말입니다. 그런데 그 최고모님 행방을 저희가 좀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? 저희 탐사 프로 진실을 찾아드립니다 해서는 못 찾는 게 없거든요. 아, 경찰도 못 찾는 걸 저희는 찾아내지 않습니까? 네, 뭐 그거야. 야, 수경. 야, 너무 세잖아.
이렇게 봐, 이렇게. 응? 왜 자꾸? 진정하세요, 아버지.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? 건방진 새끼. 우리 부자를 갖고 노는구나. 걱정 마십시오. 제가 TV 라이브보다 먼저 찾을 겁니다. 지금 할머니가 계실 만한 곳으로 범이 좁혀가고 있어요. 그렇지! 잘했어, 우리 딸! 응?